그래서 어떤 연구? 500개의 결혼에 대한 연구에서 한 연구자가 결정한 거야. 뭘 결정했어? 결혼의 성공이, 얘도, 이게 과거인데 여기 현재로 썼지?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쓴 거야. 맞죠? 결혼의 성공이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. 뭐랑?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. 핵심적인 게 이거죠. 주제인지? 뭐보다? 애니아더담의 단순화에 대해, 뭐보다?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. 요소보다. 그치? 애니아더담의 단수. 무엇보다도 산만하게 만들 거 없애라. TV나 인터넷에 이메일 같은 거 없애라. 요소도 여기까지 주어지. 너와 너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좋은 시간이죠. 뭐 할 시간? 대화할 시간이죠. 나의 와이프와 나는 가지는데 몇몇 최고의 대화를 갖지. 어디서? 우리 오후에 산책에서. 조용한 운전이 works wonder.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죠. 또한 한 열심히 일하는 커플. 어떤 커플? 내가 아는 커플이 정기적으로 함께 있죠. 뭘 위해? 점심을 위해. 그들은 알죠.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죠. 결혼인데 어떤 결혼? 커뮤니케이트, 의사소통할 시간이 없는 결혼은 결혼인데 어떤 결혼이야? 이거 꾸며주는 거죠. 네, 향하여지는 결혼이죠. 네, 절벽으로 향하여지는 결혼이죠. 어떻게 문제를 다 차이를 해결할 수 있겠니? 뭐 한다면? 네가 정직하게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면, 이때 대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. 차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. 그리고 그건 단지 말하는 거에 대한 게 아니죠. 그건 뭐에 대한 거야? 듣는 것이죠. 카운셀러로서 나는 들어왔어. 사람들을 수시간 동안 들어왔죠. 결과는 믿을 수 없죠. 네, C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대의 동사 운영 from A to B죠. 네, 나는 보았는데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보았죠. 뭐로부터? 완전한 컴퓨저. 컴퓨터는 뭐니? 혼돈으로부터 명확한, 그 완전한 명확함으로. 그치? 단지 뭐 때문에? 내가 그들을 들어줬기 때문에. 뭐 혼자 들어주면 자기가 혼란스럽다.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 나갔다는 거지. 때때로 강력한 것이 일어나죠. 어디서? 대부분의 사람 안에서. 뭐 할 때? 그들이 들을 때가 아니라 들어질 때. 송태. 들어질 때. 누군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때.